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사마에랄 TV 경제학사 탐한의 방랑 1984년판 345페이지 제6절 신구전파 종합. 제2차 제전 후에 지속적 성장. 사마에랄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제2차 대전 후에 지속적 성장등의 힘과 30년대의 대불황에 사람들의 품어온 자본주의에 대한 비관론이 점차츰 약해져감에 따라 조명의 다채로운 경제학의 전개 가운데에서 정책론과에 결국되어 점차 이력화되어 온 것으로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사조가 있었다. 신고전파 종합이란 한계혁명 이후 현대혁명 이르기까지의 경제학의 주류였던 인식학인론과 이미 고전파 속에 적지 않게 함축되어 있고, 케인즈가 국내에서도 결정론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345페이지 강력하게 부활시킨 거시경을 어떠한 형태로든 종합하려는 시도이며, 사물쓰니 현재 이론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경제학 초판 1948년에 제3판 때부터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한 사조이다. 사마에랄이 경제 분석의 기초로 명성을 얻었고 경제학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은 스티글러의 유명한 말이지만, 사마에랄이 경제 분석의 기초로 명성을 얻었고 경제학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은 스티글러의 유명한 말이지만, 그 이론상에 주된져서 경제 분석의 기초로 사마에랄이 전후 경제학의 방향을 크게 결정지었으며, 경제학은 각국어로 번역되어 방대한 판매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사마에랄이 경제학으로 단지 부관을 얻은 것은 아니다. 교과서로 많은 사람이 교육받게 됨에 따라 경제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사조를 널리 전개한 것도 이 교과서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이 교과서는 거의 3년마다 개정되어 그때마다 그는 구성을 상당히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시대의 문제나 새로운 분석수단을 도입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경제학이 각반의 변천을 더듬어옴으로써 전후 경제학의 동향을 어느 정도까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하지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명칭으로 보면 무엇인가 거기서 이론적 종합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이것은 이런 면에서의 종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 면에서의 지향이고, 거기 이런 면에서의 종합의 핀트가 명확한 형태로 기술되는 것도 아니다. 사무엘슨이 말하는 정책 면에서의 종합이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서는 케인즈의 재정, 금융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에 의해 일단 완전고용이 달성된 후에는 중후의 미시각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상정했던 것과 같이 경제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두는 것이 경제적 복지의 향상에 있어서 최선이며, 또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사무엘슨의 이른바 혼합경제는 현실에서도 잘 기능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케인즈가 일반적으로 이미 기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잠시만요. 이 생각은 전후 일시적으로 기능이 현재 저하되었던 가격형과 서서히 회복해 나간 것에도 힘을 얻어 1950년대 중반부터 정해진 반 케인즈 혁명의 움직임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 케네디 존슨 정권 하에서의 347페이지 성과를 구가할 뉴 이코노미스트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꽤 낙관적인 생각은 1950년대 후반부터 차츰 유력화해간 신고전파 성장 이론과도 현실 면에서 다분히 공통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슨이 말하는 신고전파 종합이 정책론으로서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산출과나 고용률에서의 불안과 물가 상승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 상태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봐도 명백하다. 국제 경제말을 고찰해 보면 사태는 더욱 불안정이다. 유한 재정 금융정책을 취하려 해도 단일한 이상적 주체는 존재하지 않고 국제 간의 경제 관계가 점점 복잡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국 중심주의적 사고 방식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책 면에서만 국한하여 남북 문제나 이따른 국제 통화 위기를 보아도 경제에게 어떠한 유한 종합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태로부터는 거리가 먼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사무엘슨 말이 시사하고 있는 이론적 종합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난점이 전부터 각종 형태로 지적되어 왔고 또한 안전 고용을 위해 재정, 금융정책을 필요로 하는 케인즈적 세계에 있어서 완전 고용 달성 후의 가격 기구와 중매 완전 경쟁 상정 하에서의 가격 기구가 같은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앞에서 말한 생경제학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평가의 전자. 에로가 사무엘슨의 논문집에 대한 서평 문제 속에서 이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경제가 적어도 자유주의권 선진국에 관해서는 큰 파탄도 없이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계속해서 생겨나는 어려운 문제를 별로 현실화시키지도 않으면서도 거의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한 이 19전파 종합이나 19전파 성장률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지배적 영향을 가지면서 알베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도 이미 임박했다고 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낙관론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만큼 그 직접적 계기는 국가에 따라 다르고 또 한 나라만 국한에서 보아도 일단 경제학이 위기의 소리가 퍼지기 시작하자 비판의 주대상으로 된 것이 대개 사무엘슨이나 솔로몬이었다. 사무엘슨 자신은 현실의 미국이나 영국 경제가 점점 스태그플레이션화하는 것과 점차 높아져가는 신고전파 종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학자 출판을 마지막으로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348페이지 뉴 이코노미스트라는 명칭을 채용하여 서문에서도 자기에 대한 비판자인 갈브레이드, 프리드만 등을 레디칼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모든 비판을 평가하는 데에는 충분히 노력할 의향이라고 말하여 꽤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제는 다시금 종래의 입장의 수정이라는 방향에서 경제학의 변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사람들로 하여금 품게 했다. 그렇지만 1973년에 나온 제국판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주류파 경제학, 메인스트림, 이코노믹스라고 부르는 등 반격의 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더욱더 개정을 가한 제10판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 점에 대한 자세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학의 상황을 좁은 지면 속에서 개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그 한 측면에 대한 기술을 마지막 장에 넘기고 이른바 슬라파 혁명을 개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장을 끝내기로 한다고 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지금까지 본 19전파 종합이었습니다.